뉴욕과 뉴저지 일대 시민들이 이번 한 주 동안 행정당국의 늑장 제설 작업으로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새해 첫날인 이번 주말에는 기온이 47도까지 오르는 등 추위가 한풀 꺾여 제설 작업에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김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6일부터 미 동부 지역을 강타한 눈폭풍의 영향으로 제설 작업이 늦어지면서 뉴욕과 뉴저지 일대 교통이 마비돼 한 주 내내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29일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길가에 쌓인 눈이 녹아 도로 곳곳이 질퍽한 눈길로 바뀌면서 보행 안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아, 길이 눈이 많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녹기 시작하니까 더 날씨도 춥고 미끄러워서 어머니도 넘어지실 뻔했었거든요. And I can't get across the street. They pushed all the snow to the curb. And unless you're athletic, you can't get onto the sidewalk. 새해 첫날을 맞이하는 이번 주 토요일 날씨는 최고 47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한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일요일인 2일에는 구름이 약간 끼면서 한때 비가 내리겠지만 포근한 날씨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포근한 주말을 맞아 길가에 방치됐던 눈들을 말끔히 치워 희망찬 새해를 기약해 봅니다. MK 뉴스 김상수입니다.